소개해드릴 알파7S 마크2 기존 알파7S의 ISO 40600 고강도 초고강도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4K 내장 우측 손떨림 보정 그리고 S로그3, S감3 120프레임의 슬로우모션 촬영 등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알파7S 마크2를 이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은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다라고 정해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안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초라한 라인업으로 시작했던 저희가 어느새 이렇게 알파7 라인업과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녕하세요. 소니 코리아 알파7S 정선입니다. 사진과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카메라는 제일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선보이게 알파7S 마크2는 카메라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진은 물론 전문 영상 촬영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좀 매력적인 점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소니 카메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포토세션 때 정우성 씨께서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좀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좀 약간 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저희 알파 모델인 정우성 씨께서도 많은 좋은 멘트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수치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DSLR 35%, 미러리스 65%.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관으로 한번 자세하게 보면요. 전체 렌즈 결식 카메라 시장에서 미러리스 카메라의 비중입니다. 저희가 NX5를 처음 런칭한 그때 2010년도에 28%에서 불과했던 미러리스 카메라의 비중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 2013년도에 처음으로 51%로 DSLR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8%, 그리고 올해는 65%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그 미러리스의 추월이라는 캠페인에 맞는 어떤 그 시장 현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힘입어서 올해 그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 전체 렌즈 결식 카메라 시장 점유율입니다. 먼저 미러리스를 보면 56%로 압도적인 점유율로 5년 연속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소니가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에 힘입어 DSLR을 포함한 전체 렌즈 결식 시장에서 35%로 여기 그 빨간색의 비사를 누르고 저희가 판매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좀 연간 점유율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불과 3%, 2%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그렇게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알파 350이라는 모델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10%라는 12%의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NX5 미러리스를 출시하면서 16%로 처음으로 연간 기준 시장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작년 2013년도에 알파7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점유율 30%를 달성했고 올해 지금 35%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뭐 당돌한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12월까지 연간 기준으로 소니 알파 최초로 한번 연간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비디오 카메라 시장 트렌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좌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의 비디오 카메라 시장 트렌드입니다. 제 라지폼의 센서라고 대형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렌즈 결식 비디오 카메라 시장의 비중이 전체 비디오 카메라 시장에서 보실 바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도 이렇게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강도를 접목하다 알파7S죠. 작년에 출시하면서 많이 사랑을 받은 전작 제품입니다. 알파7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으로 그 사진과 영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파7S를 구매하신 분들을 비중을 보니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 경과 프로분들이 구매를 해주셨고 거의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 포토그래퍼, 비디오그래퍼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립 블룸, 제 영국의 유명한 그 영화 촬영 감독이죠. 알파세븐 S에 대해서 빛이 적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괴물 카메라, 정말 대단한 카메라 라는 평을 해주었고, 예, 스티브 허, 그 알파 루머스에서도 좀 유명한 미국의 작가죠. 그 알파세븐 S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본 가장 창조적인 디지털 사진 도구이다라고 평을 하였습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이나 독립 프로덕션에서 많은 활용이 있었어요. 보신 바와 같이 SBS 스페셜이나 저희 KBS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좀 PR라는 저희 영상 그룹인데 그 조명 없이 그 알파7S를 가지고 좀 좀비 영화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아마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 같아요. 저희 SLR 코리나 팝콘의 프로분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지만 이번에는 저희 국내 최대 동영상 카페죠. DOF 카페나 그 외에 영상을 하시고 뭐 프로덕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다양한 비디오 그룹, 이런 세미나나 PD연합회, PICF 전문영상 연구사, SLR 렌트와 같은 유튜브 비메오를 통해서 많은 SNS 채널 콜라보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최민영 감독님이라고 그 영화계에서 좀 되게 유명한 편집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그 알파7S를 통해서 저희 베니스 다큐멘터리 같이 코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S 마크2 그 소개를 해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4개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저희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알파7S 마크2의 타겟 유저층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바로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ISO 40만 9600의 기존의 저조도 고감도 촬영 외에 뮤직비디오라든지 공연, 독립영화, 프로모션 비디오, 다큐멘터리, 웨딩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DSLR 유저분들이나 저예산 영화 제작자, 어제 그 딸기 케이크님이 FS7도 갖고 오셔서 촬영을 하셨는데 서브카메라 용도로서 알파7S 마크2가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종 저희 알파7 시리즈를 완성하였습니다. 뭐 간혹 그 바디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은 1세대 알파7 시리즈 외에 7 마크2, 7R 마크2, 7S의 2세대 모델까지 총 6종을 1세대 모델 그 단종 없이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소니는 풀프레임에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돌한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풀프레임은 알파7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기종에 따라서 유저분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그 기존의 풀프레임 DSLR 그리고 미러리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을 타겟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보급기 엔트리 쓰셨던 분들, 중국기를 쓰셨던 사진 애호가 분들을 풀프레임으로 스텝업해서 저희가 한번 풀프레임의 대중화에 대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풀프레임을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전문 프로분들이나 사진 애호가 하이 아마추어 유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겠죠. 저희 소니 이미징 프로 서포트라고 해서 전문가 유저분들을 프로분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워드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진 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글로벌 부분, 한국 내셔널 부분이 알파 홈페이지에 다 지금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그 응모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여기 와 계신 알파 아카데미에서 여러 저희 프로 작가 강사분들과 함께 특히 알파7S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저희 4K 동영상을 좀 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아, 풀프레임 렌즈 로드맵입니다. 제가 7R 마크2 런칭쇼 이후로 업데이트된
그 로드맵을 못 보여드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불과 2년 만에 총 13종의 이마운트, 풀프레임 이마운트 전용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어떤 브랜드보다도 빠른 속도로 저희가 전용 렌즈군을 확장하고 있고요. 내년 이제 회계연도까지 총 20종 이상의 전용 렌즈군을 빠르게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디왕국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렌즈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기존의 소니의 DSLR A마운트 렌즈가 32종에 있고요. 미러리스 E마운트 렌즈 같은 경우는 총 30종으로 미러리스 브랜드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은 렌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 7C 총 6종과 함께 이제 알파 시스템을 많은 렌즈군과 함께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7S 마크 2의 발매 일정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예약 판매를 오픈을 했고 정식 판매가는 349만 9천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발매 가격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워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아쉬웠고요. 세븐알 마크2보다 좀 약간 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했는데 저희가 그 세븐알 마크2 대비 그 출시할 때 대비해서 저희 거의 1180원 같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 발매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엔화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달러 베이스로 소니코리아는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 세븐알 마크2와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를 했지만 뭐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예약 판매 사은품을 세븐알2 대비해서 조금 더 밸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어제 뭐 포럼에서도 이번에 정말 예쁜 스트랩은 정말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디보다 스트랩이 더 탐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256기가 SSD까지 그 포함을 해서 주말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파 아카데미와 프로 서포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그런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파 7S 마크2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